쿠바드? 이제 하다하다 입덧하는 남자로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진짜. 그럼 어떡해요. 할머니가 의심하시는데. 진짜 미안해요.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쿠바드가 뭐예요 쿠바드가. 어? 드라마만 봐도 훌쩍훌쩍 울어? 아, 창피하게 진짜. 이제 남들 앞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아씨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현영이 소문 다 낼 거라고요. 병원에서도 쿠바드인 척 연기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몰라 진짜. 진짜. 아. 공태경 씨. 뭡니까? 아픈 속은 치료해야죠. 내가 손 따줄게요. 아 됐습니다. 아우, 거봐요. 내 말 들으라니까. 아, 됐다니까요, 오현두 씨. 아, 의사한테 민간요법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공태경 씨는 의사 아니고 환자예요. 아니, 도대체 의학적 근거도 없는 방법을 이게... 잠깐만요, 오현두 씨! 야! 아우 봐요 이거 피가 시커멓지. 아유, 이제 속 좀 편해질 거예요. 와 됐어 빨리 시이나 풀러요. 네. 의심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됐어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우리 딱 3개월만 참아요. 고마워요. 내일 병원 가면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아침은 내가 차려줄게요. 잘 자요.